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면서 끝에는 손상이 심하고 버진이에요. 모근 쪽에는. 그래서 오늘 CA 그 피카의 신제품이 CA가 나왔는데 이 CA를 가지고 히피펌을 할 거예요. 히피펌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하는 그런 히피펌이 아니라 굉장히 가는 이 로트 두 개를 가지고 히피펌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CA 단독으로 들어갈 거고요. 버진인 부분에는 CA의 C1을 20% 믹스해서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단독으로 CA를 도포하겠습니다. 먼저 CA를 먼저 도포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손상이 심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버진인 부분에는 CA의 C1을 20% 믹스한 것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한 뒤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펌도 네, 이렇게 클리닉을 하면서 하시면 좋겠죠. 열처리 10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다시 파워하고 마스크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를 해서 네, 이렇게 믹스를 했거든요. 헌팡푸신 넣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결을 정리하는 대로, 그러니까 의미는 크리프예요. 크리프. 네, 이렇게 해서 결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일반 펌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와인딩 약을 도포하고 와인딩 할 수도 있지만 크리프 과정이라고 해서 네, 다시 한번 열처리 10분 하고 나서 이렇게 CA에다가 파워 한 펌프하고 케라틴 파워겠죠, 한 펌프하고 마스크하고 또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를 해서 한 펌씩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에 다시 한번 네, 신선한 약을 도포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먼저 걷어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한번 다시 발라주시면 어때요? 굉장하죠? 윤기가. 네, 일반 펌도 이렇게 하시면 피카에 있는 이 펌제 CA를 가지고 크리프 작업까지 하신 다음에 와인딩을 들어가신다면 경쟁력이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히피펌인데 예전에는 저희가 트위스트로 했겠죠. 그래서 네, 굉장히 지금 현재 모발 자체의 느낌은 되게 통통하고 윤기도 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 펌도 이렇게 하신다면 네, 좋겠죠. 네, 경쟁력 있습니다. 네, 일단 또 우리 지금 모델 고객님께서는 드럼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멋지게 한번 이따 또 결과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꽈주세요. 꼰 상태에서, 꼰 상태에서, 자, 끝을 들어간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 재밌겠죠? 네, 저는 이렇게 해서 네, 말아보겠습니다.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멋만 드리는 열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일반 펌도 잘해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와인딩 다 끝났습니다. 네, 비닐캡 씌워서 열처리 10분 하고 자연방지 10분 하고 컬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10분 열처리하고 10분 자연방지 했는데 컬이 굉장히 네, 잘 나왔습니다. 컬 테스트에서 바로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굉장히 컬력이 강하죠? 네,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드라이로 찬바람 해서 완전 건조한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왔죠? 네, 피카의 요번에 신제품 C라인에 있는 CA라는 펌제를 가지고 히피펌을 한번 해봤어요. 네, 굉장히 탄력있게 컬도 윤기나게 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드는 CA 프리펌 전용 펌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시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CA 피카 프리펌 전용입니다. 펌제입니다. 자, 이렇게 볼에다가 전용 펌제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고 하는데, 여기 바짝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뿌리를 살리려면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0.5에서 7cm 끼어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도포하고 있습니다. 거의 뿌리에 닿아도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도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뿌리 살려야 될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10분 뒤에 이렇게 해서 도포하신 다음에 10분 뒤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더블 직검 뿌리 살리기입니다. 피카의 전용 13mm 아이롱으로 뿌리 살리는 전용 아이롱기를 가지고 이렇게 빼세요. 이 상태에서 17mm입니다. 그대로 판넬 드시고 넣으세요. 13mm로 했던 부분에 그대로 판넬을 넣으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빗질 곱게 해주시고, 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프리펌입니다. 자, 피카의 전용 아이롱, 직프리펌 아이롱 13mm로, 네. 그냥 90도 각도, 두피에서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뜸 한번 주시고요. 자, 17mm입니다. 17mm 그대로. 자, 그대로 넣으세요. 그 다음에,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시면 더블로 뿌리가 살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두피에서 빗을 반 원형을 그리면서 자, 이렇게 빗질하세요.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자, 피카의 전용인 13mm 아이롱기입니다. 자, 두피 대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17mm입니다. 그대로 드시고요. 자, 넣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네, 마지막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빗질 하신 다음에요. 피카에 더블로 하시면, 빨리 뿌리펌도 할 수 있으면서 네, 확실하게 살아요. 하나, 둘, 셋 하고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17mm입니다.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 글러브가 어떻게 해요?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서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그 완전 건조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찝어주시면 더 균일한 니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놓으시고요. 또 잡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찝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가겠습니다.